저를 사람들이 섬진강 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섬진강 연작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제 이름 앞에 이렇게 붙게 되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분 좋은 그런 말이죠.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의 지명이 제 이름 앞에 붙는다는 건 뭐 내가 마치 섬진강을 지켜야 한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라는 소리도 같고 약간 부담감이 있어요. 네. 그렇지만 더 기분이 좋았죠. 네. 사람들하고 강하고 가장 친한 강이 아마 섬진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한강이나 영산강이나 낙동강 같이 큰 강이 아니고 또 강물이 얕아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저는 여기 살면서 저 강물에 안 들어간 적이 없죠. 여기 자라서 또 여기 선생을 했잖아요. 초등학교 선생을. 덕지 초등학교에서만 31년을 했었어요. 선생님 학교 가요.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같이 강 걸어서 강길을 걸어서 학교를 가고 자연 속에 아이들과 시를 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어떤 뭐 그 선망 대상이 되기도 하죠. 또 아이들하고 계속 살다가 보니까 삶이 아이들 속에 다 들어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운 거죠. 세상을 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또 신비롭고 또 감동과 감격을 잘해요. 마치 시인 같죠. 하루도 이 강 오고 떠나서는 살아보지를 않았어요. 어렸을 때 밥만 먹으면 저 물에 들어가서 뭐 한 두세 시간씩 추울 때까지 이렇게 놀고 한 더위 때는 저 강변에서 잤어요. 하늘에 뭐 별들이 다 보이고 어머니가 이제 나보러 형태가 불 좀 떼놔라 금방 다시게 잡아올 테니까 군단에 이제 불을 떼고 이제 좀 하다 보면 어머니가 벌써 오시는 거 불 떼기도 전에 다시르기를 한 방아씩 잡아가지고 오는 거죠. 그렇게 다시르기가 많았던 거지. 다시르기 고기는 진짜 맛있고 뭐 꺽지는 뭐 회쳐 먹고 쏘가리는 뭐 회쳐 먹고 뱀장어 뭐도 뽀 먹고 뭐 보통 재미있었던 게 아니야. 심심하들 안 했어. 시 뭐 어린이들 뭐 교육 자연 농사 뭐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 들어 있는 게 섬진강이죠. 강이라는 것이 본래 인간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반응을 하는 그런 게 강이죠. 강물이 모든 것들을 다 키워내기 때문에 강이란 어머니의 젖줄이다, 핏줄이다. 똑같아요. 강물하고 인체하고 자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.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강물이 제대로 살아있다.